이재명 지사가 SNS에 주권자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. 이 지사는 오늘 SNS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며 이를 위한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. 선거 이후 흔들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 지사의 SNS 활동은 4.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12일 만인데요. 재보선 다음 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글을 남긴 후 SNS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에 정치권에서는 유력 대권주자로서 향후 행보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